사실 이런 걸 원했거든요. 이게 나무 숲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그림. 되게 한적한 시골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실상은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점. 오늘은 여기 어린이대공원 파악당에서 여기 가서 여기로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던 길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그대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아까 몇 번 얼마 전에 봤던 중앙 군수대가 나올 거고요. 이쪽 그쪽으로 더 이동하면 정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네, 방한용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네, 지금 월요일 아직 점심시간 전이어서 그런지 아직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이제 벚꽃이 이제 막 폈던 4월달이었어가지고 여기가 정말, 정말 보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비가 서울에는 하루 종일 내렸어요. 이제 일요일 날에. 그래서 그 여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나뭇잎이 거의 안 보이고요. 좀 많이 앙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3 때 제가 백일장 하러 여기 왔을 때 여기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작품을 네, 써내려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 앞에 세종대도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린이대공원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들판 같은데 들어가서 조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11월 달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풀도 지금 좀 푸르지 않고 조금 네 흙빛을 네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아쉽고요. 근데 뭐 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광활한 공원 자체에 있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네,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는 서울숲 네. 오늘 이제 촬영을 할 때 어린이대공원 갈지 서울숲을 같이 고민하다가 어린이대공원 왔는데 네, 다음번에는 서울숲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양재시민의 숲 그리고 이제 저 미아 쪽에 북서구매 숲 그리고 이제 강서 쪽에 네, 평화공원 등 조금 있긴 한 하늘공원도 있고요. 네, 그럼 저는 이 인스타360은 이렇게 좀 대형 공원 용산가족공원 같은 좀 대형 공원에서 좀 빛을 많이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만한 그 길목이 좁은 길거리도 조금 네, 길거리는 조금 그렇고요. 360도로 촬영하기에는 제가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촬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기 반대편에도 들판이 있거든요. 반대편 들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분수대가 앞에 있고요. 우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서 들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헌장지가 있네요.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저기 동상이 하나 있네요. 크게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아직 은행잎들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원했거든요. 이게 나무 숲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그림. 네, 생각보다 잎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조금 좀 그랬는데 다행히 얘가 워낙 넓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인스타360으로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제 에피소드를 떠올리자면, 저는 오설록 티뮤지엄을 좀 돌아다녔었던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냥 이 넓은 들판 같은 데를 좀 돌아다녔던 게 기억이 많이 났는데, 그때의 느낌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빨간 단풍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한적한 시골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실상은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점. 둘레길을 따라 산책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이렇게 저처럼 중심부를 관통하는, 네, 방문객은 현재까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의 큰 들판을 한번 둘러봤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대공원도 한 바퀴 제가 둘러봤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편을 또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한 후 결정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